자, 홍사 씨. 홍사 씨 진짜 간만에 보지만 정말 몰라보게. 몰라보게라는 말이 저 확 들어와요. 이뻐졌는데. 나 솔직히 미안한데 나 그 마이크 차는데 내가 이거 원고를 안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. 아, 어떡해. 저 용만이 형 옆에 누구지? 수아라 그랬어. 아, 수아, 수아. 그랬지. 수아 씨도 예. 그 말이 맨 처음엔 어느 정도 막 스트레스일 수도 있었을 텐데. 아, 이제 익숙해요, 이제는. 이제 익숙해진 거 같아요. 이뻐졌다는 말도 상처가 됐다면서, 첫 번에. 반응에 대해서.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. 더 이렇게 옷 예쁘다. 나 호. 진작에 하지. 훨씬 예쁘다. 근데 어떤 분들은 너 옛날 얼굴이 더 매력 있는데 아, 감독님 그러시길래 밥을 먹다가 감독님 그럼 그때 저 작품 좀 시켜주시지 그랬어요. 작품도 안 해주면서. 항상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중국 진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결심하신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영화를 찍고 나서 화면을 보는데 제작자분이 눈을 살짝 찝으면 더 예쁠 것 같더라고. 화면에 그런 제안을 저는 받고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배우로서 약간 배역의 한계를 항상 느꼈었어요. 맞아 맞아. 항상 말괄량 역할만 하고 막내 딸 철부지 역할만 항상 맞아, 하다가 맞아 맞아, 맞아. 저도 되게 폭이 넓은 그런 연기자인데 하고 싶은데 항상 그래서 했는데 중국에서 훨씬 좋아. 그래 근데 좀 아 그리고 사실은 또 이 형도 수술 많이 했어요. 이 형도 이마하고 코하고 그죠? 쌍꺼풀하고. 김경민 씨가 거의 외제차 하나 들어가 있죠. 이마하고 코하고 여기 잘 됐죠? 얼굴. 네, 저 몰랐어요 했는지. 여기서 얼굴은 내가 제일 낫지. 내가 1위야 얼굴은. 이제 머리를 하차는 것 같아. 아니 그래서 사실 저기 공항에서 그래서 저기 검색돼서 약간 또. 못 알아봐가지고 또. 제 무덤을 팔아놨다고. 베이징에서 중국 영화 제작 발표회가 있었어요. 근데 낮에 제작 발표회를 하고 저녁 비행기로 바로 돌아오는 스케줄이어서 메이크업이 되게 막 속눈썹도 많이 붙여져 있고 전혀 지우지 못한 그 화려한 얼굴로 검색대에서 이 여권을 보고 제 얼굴을 보더니 이거 너 아니래요. 중국에서요? 중국에서요. 중국에서. 중국에서. 너 아니래요. 이거 너. 나 맞아요. 수술했어요.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. 여기도 하고. 그 중국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중국말은 연직이 쇼쇼라, 이제 쇼쇼라. 뭐 했어요. 그래서 했어요. 하나 아니고 많이 이렇게 가르쳤어요. 그래서 본인에게 고백을 막 하게 됐네. 그분에게. 그러더니 아. 그래도 아니래요. 이거 너 아니래요. 아, 짜증나요, 진짜. 따라 들어오래요. 직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일렛구나. 그게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쫙 나오더라고요. 컴퓨터로. 그 들어올 때는 맨 얼굴로 들어왔으니까 그거 이제 보고 하더니 사진 빨리 바꾸라고. 사실 예전 예전에 이제 쌍꺼풀이 없는 눈 그러면 회의할 만하지.